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이 SNS를 활용해서 애청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한국 미디어국 이은석 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게 자기 식구들끼리 방송하는 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진행자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네. 이쪽에 앉아 있으면 좀 이상하네요. 네. 연사로서 우리 이윤석 국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네. 한국이 이제 최근에 그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청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제 미디어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이 왜 이렇게 미디어국을 신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좀 조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은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특히 워싱턴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외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그리고 예, 뭐 구글 플러스 등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는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예, 내지는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24시간 공중파로 방송 나가는 것에 더 앞서가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직접 소통의 방법이 역시 예, 소셜 네트워킹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섰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국 경영진에서 결단을 내리셔서요. 예, SNS 곡을 신설하면서 예, 앞으로 이 미디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미디어 구간에 팀이 두 개죠? 그렇습니다. 먼저 소셜 팀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팀이요. SNS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팀, 이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SNS 팀에서는 저희 그 전 직원뿐만이 아니라요. 저희 그 라디오 한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참여하시면서 네. 서로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 저희 그 공식 계정이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10일이 정도가 됐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호응하셔서 저희와 함께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팀은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radiohanguk.com 인데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 좀 더 많은 좀 대화를 나누고요. 저희 방송국에 정보도 좀 많이 드리고 아무래도 이 워싱턴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저희가 인터넷 팀을 새로 신설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디자인 문제라든가 네. 예,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늘 방송 또 열심히 들으시고요. 네. 또 메모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SNS 요즘 뭐 SNS 모르면 왕따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네. 자, SNS의 장점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고요. 지금 실제로 페이스북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외로요. 예, 아직도 이 페이스북이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혹 아신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십니다. 예, 먼저 페이스북 많이 들어보셨 겠지만요.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벌써 9년이 되는데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마크 주커버그라는 아주 젊은 사람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페이스북입니다. 처음에는요. 네. 이
시작했을 때 서로 그냥 안부만 전하고요. 또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네. 세계적으로요. 무려 10억 명의 사용자가 와,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네. 이,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감은 있지만요. 아직도 이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국도 청취자분들과 1대1로 소통하고요. 저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좋은 툴이 아닌가 판단이 됐고요. 이러한 지금 영향력과 어마어마한 사용자 덕분에요. 지금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예, 뭐 매덕 건의 뷰를 기록했다. 이것도 역시 유튜브와 함께 이 페이스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이 페이스북은요 참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 어디서든지 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직장에서도 그냥 페이스북 페이지만 올려놓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도 앱을 하나 다운받으셔서 네. 네, 설치만 하시면은 본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과 또는 저희 라디오 한국과 함께 같이 모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수시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오피니언이죠. 의견도 저희 방송국에 건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글도 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청취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뭐 페이스북의 그 장점은 뭐 너무 많아갖고요. 네. 예,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 네. 네. 자, 뭐 아까 말씀 중에 10억 인구가 페이스북을 쓴다고 그러는데 10억 인구라면 뭐 7명 중 1명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게 점차 사용자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모르면 왕따 되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난 페이스북 그거 안 해. 왜냐하면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뭐 이러는 건데 그 정도로 침해가 되나요? 글쎄요. 요즘에 뭐 페이스북에 뭐 어떤 학생들이 뭐 선생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게 적발이 네. 되면서 뭐 정학 처분을 받는다는 등 그런 좀 사회적인 그 부작용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 물론 그것은 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받게 되는 당연한 처벌일 것이고요. 아, 본인의 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게 싫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를 받을 만한 정보를 사실상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 페이스북 계좌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작위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페이스북도 네. 친구가 맺어져 있거나요, 아니면은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들은 충분히 감출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예, 뭐 무작정 다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가 올리지 않으면 무슨 모릅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마케팅 측면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페이스북을 개설하시고 그곳에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 자기의 그 소소한 일상들을 올리시면서요. 네. 오히려 서로 간에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네. 평상시에는 얘기를 잘 나누지 못했던 부분 잘 알지 못했던 뭐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네. 있고 이런 거를 자기와 가까운 지인 그리고 자기의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쌍방 소통이 가능한 그러네요. 그런 그 장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원래 그 라디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속성, 현장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로 네. 연결돼 갖고 네. 희망곡도 신청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제 그 강점에다가 SNS를 우리가 또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네, 네. 정말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을 직접 해줄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그 SNS를 라디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동을 시켰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한국에서 지금 뭘 지금 SNS를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키셨는지요? 네, 일단 말씀처럼 저희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 저희의 그 고유 그 공식 계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이트를 네.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구글 플러스를 현재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곳에 친구 찾기에서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친구찾기에서 네, 라디오 친구찾기에서요. 라디오 네. 한 곡을 일단 치시고요. 한글로 찍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글로 하시고요. 네. 아, 그럴 경우에 저희가 라디오 한 곡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와 친구 맺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라디오 한 곡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팔로워, 팔로잉 뭐 이런 단어가 뜹니다. 네. 근데 팔로우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런 각종 정보들을 어디서든지 이 전화가 되는 곳 어디서든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좋아요를 꼭 페이스북에서는 라디오 한국을 눌러주시면은요. 네. 저희가 올리는 그 소중한 정보들이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라디오의 장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쌍방향 소통 그리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에 여기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요. 12시 정보 데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대에 못 들으셨던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셨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2시 정보 데이트가 끝이 나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출연하신 분의 사진, 그리고 내용들을 전부 다 저희가 네. 예, 유튜브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서나 뭐 스마트폰으로 직접 클릭을 하시면은 방송 내용을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시 정보 데이트에 서로들 나오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뭐 출연자가 줄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이은석 국장도 이렇게 나왔지만 네. 이거 역시 이제 앞으로 비디오를 네. 포함해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방송을 다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정보 데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많이 좀 올리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그 실시간 듣기 기능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지만은요. 저희 미디어국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디 계시든지 간에 정말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튜닝 라디오 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 혹여 뭐 산이 좀 주변에 있어서 네. 좀 잘 라디오 한 곡이 잘 안 들리는 지역에 그런 그 난청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좀 아쉬우셨을 텐데요. 이제는 뭐 전화가 연결이 되신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튜닝 라디오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저희 라디오 한 곡 앱을 다운 받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모든 출연진에 대한 그 음성 파일과 이런 그 귀중한 자료들은 저희 인터넷 공식 웹사이트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부 다 게시가 될 거고요. 네, 이런 겁니다. 일단. 네. 이제 점차 이제 가동이 됐죠. 시작한 지 한 뭐 불과 일주일 됐습니다. 네, 예. 일주일에서 뭐 한 열흘 그 정도 되고 이제 계속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저희 한국 라디오 한국의 인터넷 radiohanguk.com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 공급 받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넣어주실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그 여러분의 그 그림 저 사진도 좀 올려주실 수 있고 다 그러네요. 좀 그렇죠? 너무 풍성해지고 좋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 중인 게요. 빠르면 아마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요. 네. 여러분들 혹시 스몰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 한인사회 타운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먼저 그 리미와 소비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네, 오후 네. 예. 오방쇼. 오방쇼. 예. 리미아 소비의 오방쇼. 오방쇼. 예, 좀. 오후에 방방 뛰는 쇼. 요즘 뭐 최고 인기죠. 네. 근데 그건 어떤 사람들은 또 오도방정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 요즘 뭐 인기를 얻고 있는 오방쇼를 통해서도요. 네. 직접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오늘은 이게 지금 노래왕 프로가 좀 스탠바이. 그렇습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예. 여러분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네. 또 상금이 한번 출연 잘해서 오늘 상금 받는 분은 50불?
네, 네.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예. 아니죠. 너 좋아하는 노래도 네. 부르고. 맞습니다. 상금도 받고. 예. 네. 자, 이렇게 와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도요. 네. 본인의 동의하에 저희가 영상 다 만들어서 올립니다. 아, 예. 노래 실력을 또 직접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요. 저희가 좀 이벤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오픈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역시 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한 방법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라든가요. 뭐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입 비즈니스.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저희 미디어국에 연락을 하시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그렇습니다. 같이 좀 고민하고요. 서로가 예, 좀 한인사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 그 라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트위터 계정,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네. 자, 광고주들도 이제 저희 라디오 한국 우리 이은석 국장을 찾으셔서요. 이렇게 이제 우리 SNS 시스템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광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이 리스폰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SNS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와 소통하시는 걸 원한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되는데요. 트위터는 여러분 트위터 계정으로 들어가셨어요. 라디오 한국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검색하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팔로우를 해주시고 페이스북은 여러분 계정 또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분 계정에서 역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검색하시면 맞습니다. 라디오 네. 한국 홈페이지 라디오 한국 페이지가 뜨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라디오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또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는 팔로우를 찍어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도 많죠. 신속한 정보도 있고. 네. 자, 뭐 예를 들자면은 네. 지금 현재 뭐 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에서 교통 어딘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요. 저희가 직접 올립니다. 저희 그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현재 뭐 제가 세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네. 많은 그 트위터 팔로워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거의 주요 언론사 전체가 다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담은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요. 또 저희는 또 WSDOT죠. WADOT 이거 그 도로교통국에서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그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워싱턴 지역의 교통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이요 소시로 그러한 상황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중요한 정보 우리 한인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정보들은 트위터로 그 즉시 저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네. 좀 도와주셔야 될게요. 네. 저희가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연결되신 많은 청취자분들 또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다른 그 본인이 갖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계정에 계신 분들에게 리트윗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리트윗을 해주시면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정보를 본인이 또 알고 있는 다른 분들과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저희 라디오 한국 그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은요. 네.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정보가 아니라 저희 라디오 한국만의 그러한 정확한 정보가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좋아요를 누르신 이후에요. 그것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것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라디오 한국과 함께 또 좋아요 버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예, 그러한 것이 네.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트윗해 주시고 많이 네.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한국이 좋으신 분들은 전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좋아요를 찍어주시고 또 네. 트위터에 가시면 팔로우를 클릭하시고요. 또 다시 리트윗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식구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정말 함께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간에 좀 좋은 소식도 나누고요. 페이스북 그죠. 공간을 통해서도 나누고요. 물론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도 나누게 됐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많은 분들과 함께 예, 네. 그러한 소식들을 좀 나누어 가는 예, 그런 쪽에 저희가
더 앞장서서 그렇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보내주는 정보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보도 넣어주시고 정말 소중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의견도 넣어주시고 하면은요, 아, 저희가 또 그걸 또 방송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이것이 아마 이 지역 우리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은 그 희망곡 같은 거 신청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본격화할 그런 예정이니까요. 향후에 이제 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가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이 예, 어디서나 정말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요. 그러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 또 보다 빠른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불과 이제 뭐 시작한 지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에 뜨디는 분들이 좀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식구들이 되셔서 여러분도 의견도 넣어주시고 라디오 한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혹시 여러분이 계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계정에서 직접 라디오 한국 한글로 쳐주시고요. 트위터도 역시 라디오 한국 한글로 치시면은 라디오 한국과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좋아요, 트위터는 팔로우를 찍어주시면은 저희들이 드리는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라디오 한국 이제 인터넷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보강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정보 데이트가 하루 첫 나오신 연사분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요.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좋은 정보들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네. 페이스북만 들어가 봐도요.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뭐 메디케어라든가 뭐 네. 오바마케어 정말 관심들이 많고 네.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이요. 네. 저희 페이스북 저희 공식 계정 들어오시면 그렇군요. 해결되십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16주년 그 창사 기념일 화보도 그 많이 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네. 반영하셨어요. 예.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내 모습이 어떤가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라디오 한국 식구로서 등록도 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또 이렇게 안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그리고 또 댓글을 꼭 좀 남겨주세요. 댓글 예. 아주 예. 중요합니다. 저희 소셜 팀하고요 인터넷 팀에서 이 댓글로 사실 네. 힘을 냅니다. 예.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예. 좋은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한국이 SNS 시스템을 활용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고요. 오디오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디오로 또 이렇게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한국 미디어국의 이윤석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홍승섭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리미아 소비의 신나는 프로그램이죠. 오방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이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